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근무하는 이완석 기관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조달청에서 마련한 입찰자가 직접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입찰환경 조성 방안 중 입찰 절차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서 총액 입찰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입찰금액 투찰 방법 및 개찰 결과를 열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추가로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 관련하여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금년에 정기교육과정을 만들어 낙찰자 선점 방법별 입찰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실무교육, 예정가격 산출 방법 및 유용한 입찰정보 기능을 상세히 그리고 실무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절차 위주로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시범교육이며 모의 입찰권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크롬이나 엣지에서 원활히 구동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라장터 화면에 들어오시면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화면에서 입찰 정보 클릭하시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1월 14일 현재 여러분들께 교육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모의 공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입찰하실 때는 그 해당 공고와 기본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공사가 나왔고 오늘 저희가 협정서를 맺고 투찰을 할 공사는 요 세 번째 있는 모의 공고 2 장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토목기계 공사입니다. 여기서 해당 공사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공고에 들어와 보면 이 공고가 모의 공고이고 전자입찰 방식이며 지역제한공사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지 그리고 종합공사업에 필요한 업종, 전문공사업에 필요한 업종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53억 원 정도이며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58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공정은 토목공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 공고서가 있습니다. 이 공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공고서를 보시면 이제 이 입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첫 장에는 이 입찰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적용받고 있고 특히 유의사항 같은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종류, 내용, 그리고 각 업종별 금액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평가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기타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기 때문에 전문공사 업종까지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제한공사라고 되어 있고 총액 입찰 대상입니다. 각종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그 금액을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금액들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방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계약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도 가능하고 주계약자 관리 방식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와 설계서 이열람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이 공고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입찰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 기한과 개찰 일시, 그리고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이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입찰 공고문에 계략적인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런 입찰 공고문을 보고 이 화면에서 보면은 기초금액 공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기초금액 공개를 클릭해 보시면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58억 3천만 원 그리고 적격심사 사항이라 그래서 A값, 난이도 개수, 기타 경비 기준율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필요한 자료이고 또 입찰 후 자재 및 인력 가격 조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되는 데이터들이니까 이 항목들은 나중에 다 적용이 되는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서를 이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 도서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동의합니다를 누르시고 설계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 공사의 설계 도면이 PDF나 또는 CAD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열어보시면은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 공고문을 다 확인해 봤고요. 공동수급 협정서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결심이 쓰시면 그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 정보에 들어오셔서 아까 검색하셨듯이 공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의공고였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세팅해 놓은 공사입니다. 그렇죠? 공동수급 협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업종을 선정하시고 참여 대상을 작성하고 아까 토목공사에서 공동수급 협정인데 저희는 대표사가 60% 공동수급체가 40%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사 60%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임을 표시하고 대상업종을 추가합니다. 네, 이러면 저희가 대표사고 60%의 지분율을 갖고 공동수급협정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구성사를 검색하겠습니다. 구성사는 사전에 업체 17번 업체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17번 업체고 저희가 60%, 17번 업체가 40%입니다. 공동협정이고요. 역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대표사 16번 업체 그리고 공동수급사 17번 업체가 6대4의 형식으로 지분율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 지분율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구성사에 공개를 누르게 되면 이 17번 업체가 본인들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번 업체로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17번 업체의 화면이고요. 공사의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장산 이지구 대표사가 구성사 승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구성사 미승인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상태가 뜨고요. 해당 공사를 클릭하시면 16번 업체, 17번 업체 이렇게 지분율이 다 표시가 됩니다. 업종하고 지분율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약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맞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신 후 승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수급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승인한 사항이 됩니다. 이제 다시 대표사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사 인증서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대표사도 역시 공사, 투철관리, 공동수급협정서에 들어가시면 좀 전에 저희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가 표시가 됩니다. 구성사가 승인을 했고요. 이로써 이 내용이 다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은 혹시 이 과정에서 수정사항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수정 내용에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사가 다시 한번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내용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은 최종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제출이 되었고요. 여기서 정상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신 후에 닫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상 처리가 되어야 송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이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찰금액 투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의공고 2입니다. 이제 공동수급 협정을 했고요. 이제 투찰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찰을 하기 전에 각종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정보 제공이나 안내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찰서 화면에 오시면 이제 입찰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한 상태에서 해당 입찰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6억 9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고요.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따로 첨부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바로 송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찰 금액 56억 9천만 원. 이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하고 각종 입찰 유의사항 확인 여부를 체크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나오는 15개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2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임의로 2개의 화면을 선정해서 추천번호를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각 입찰자마다 모두 생성되고 여기서 각 입찰자들이 2개씩 선정해서 가장 많이 선정된 입찰번호 4개를 선정해갖고 평균낸 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와 13번째 번호를 선정하고 전송하겠습니다. 인증 과정을 거쳐서 파일을 전송합니다. 네, 여기서도 반드시 송신 결과가 정상 처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투찰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개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정보에서요, 공사를 클릭하시면 개찰 결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좀 검색하고요. 저희가 개찰 결과한 공사를 나왔습니다. 개찰 결과를 클릭해 보시면 총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56억 9천만 원 쓴 이 업체가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의 1순위 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의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몇 순위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아까 저희가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예비과 기출금액 15개 중에 2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각 입찰자들이 2개씩 선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이 4개의 가격을 평균 낸 것이 예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개찰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나라장터 기능 중에 입찰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 두 가지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나라장터에 비드센터 관심이찰이 있습니다. 관심이찰을 클릭하시면 관심이찰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찰을 설정하시는데 가령 제가 도로공사에 주로 입찰에 참여한다. 도로로 입력하고 공사고 그리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목공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업을 검색해서 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에 입찰을 참여하시면 이렇게 경기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관심입찰 정보가 기본적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도로공사가 이렇게 정보가 취합이 됩니다. 이 중에 모든 공사를 참여할 수는 없고요. 보통 확포장 공사만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해서 확포장이라는 명칭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공고되고 있는 것 중에 확포장 공사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나라장터에서 모든 공사를 보실 필요 없이 여기 관심입찰에서 본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사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알림이 뉴스레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조달청에서 매일 일에 메일을 발송해주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뭐 PQ 결과, 가령 PQ 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나라장터 업무 중에 현장 설명 결과, 참석 결과, PQ 심사 결과 그리고 개찰 결과도 알림받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체크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정보가 1일 1회 본인의 메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입찰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좀 더 편하게 입찰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정규 과정이 마련되면 각종 입낙찰 제도, 평가 방법 및 입찰 절차, 예전 가격 산출 방법 등을 보다 세부적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